네, 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논리를 승계하겠습니다. 뭐 어떤 논리냐니까 이번엔 단순합니다. 일단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PS 데이터 패턴 부분이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는데 요 데이터 패턴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OP의 디자인 패턴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러스트를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공부해왔던 그 러스트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런 블로그 프로그램이죠. 그걸 한번 코드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게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그리고 OP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러스트, 러스트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 한번 코딩한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메인 했고 포스트 뉴 하고 다음에 애드 텍스트에서 이렇게 메인을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죠. 구성을 해서 이렇게 메인을 담았습니다. 그죠? 저는 드래프트 포스트를 넣었어요. 뭐 드래프트 포스트를 하던 뭐라고 하든 이름을 지정하는 건 이거 베리어블이니까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포스트 뉴 해서 드래프트 포스트를 만들고 드래프트 포스트에다가 애드 텍스트 노출했을 때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포스트에서 컨텐츠를 보자 그러면 보고 그래서 드래프트 포스트하고 포스트하우스로 다른 스트럭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이 또 다른 타입을 만들어내고 그 타입이 또 다른 타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타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야말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스트럭트와 드래프트 포스트라는 스트럭트를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이 서로 다른 펑션을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예, 포스트는 이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드래프트 포스트는 이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트레이트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예, 드래프트 포스트에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리퀘스트 리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pending review post로 넘어가게끔 했고 pending review post에서 예를 들어서 approve로 호출하게 되면 그때 post가 만들어지게끔 그죠? 그리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시작을 합니다. post new 하면은 new라고 하면은 draft post가 만들어지고 draft post에다가 request review를 하면은 pending review post가 만들어지게 되고 pending review post에서 approve를 하면은 post가 만들어지게 되고 post에서 그럼 포스트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포스트에서 컨텐츠를 보자고 하면은 그러면은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포스트 딱 컨텐츠. 그러니까 포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컨텐츠. 드래프트 포스트, 핸딩 리뷰 포스트, 드래프트 포스트, 여기 있군요. 포스트에서 컨텐츠를 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셀프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코드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포스트와 드래프트 포스트 두 개만 만들어놨죠, 그죠? 포스트에서 드래프트 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포스트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드래프트 포스트는 애드 텍스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 리뷰를 호출하게 되면은 pending review post라는 걸 만들어내게끔 그렇게 구성했어. 그럼 pending review post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놓는 거죠. 이렇게. pending review post에서 만들었고 그럼 pending review post에서 approve로 호출하면은 다음에 포스트를 만들어내게끔 구성한 거죠. 포스트는 위에 우리 봤던 요 표스트 요 뉴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외에 포스트의 팝 뭐 다른 건 없죠. 그건 똑같습니다. 드래프트 포스트에 애드 텍스트 들어가고 그리고 드래프트 포스트는 애드 텍스트와 리퀘스트 리뷰를 할 수가 있고 포스트는 뉴와 컨텐츠를 할 수가 있고 메소드입니다. 펜딩 리뷰 포스트는 어프로브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구성하고 뭐 지금 트리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포스트 뉴 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미니 그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미니 그랩이랑 계속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포스트 만들고 애드 텍스트 하고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 리뷰에서 만들어진 게 만들어지겠죠. 이름은 그냥 포스트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건 드래프트 포스트가 인스턴스가 들어있죠. 드래프트 포스트 인스턴스에다 애드 텍스트를 하게 되면은
애드 텍스트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역시 드래프트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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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 세 가지는 드래프트 퍼스트예요. 그리고 리턴 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펜딩 리뷰 퍼스트죠. 여기 있는 녀석은 펜딩 리뷰 퍼스트가 여기 또 있죠. 여기다 어프로브를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퍼스트가 나오는 거. 이 퍼스트에다가 컨텐츠를 보자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전에 봤던 OOP와 러스트 방식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시니까 뭔가 허탈하지 않나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OOP 방식의 스테이트 패턴 이걸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런 좀 허탈감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어쨌건 아직까지는 OOP가 대세예요. 그죠? 프로그래밍은 OOP가 지금은 우리 한국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OOP 프로그래밍이 다 이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듈들을 가져와서 써야 돼요. 러스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스테이트 관리에 대해서 스테이트 관리 측면에서 이 OOP의 스테이트 패턴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나 모듈들이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러스트 방식을 보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죠. 그죠? 그럼 OOP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과제 세 가지 있었죠? 이 세 가지 과제를 이러한 러스트 방식으로 한번 다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